종목은 그쵸. 어떤 거세요? 네, LCC로 봤고요. 아, TA항공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사실상 저는 진에어를 가장 좀 토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거레일에 좀 먼저 시세가 그쵸. 분출이 돼서 어차피 항공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될 건데 뭐 진에어와 TA 같은 경우가 LCC에서 또 선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A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노선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.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항공기를 잘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. 뭐 실적 대비했을 때 시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부분들이 명확하게 끝나게 되면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으로 노선을 다시 한번 확장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에 따라서 이제 운수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일정한 캐파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진에어라든지 TA항공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외항사로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 실적도 아마 관련된 항공사들 중에서도 좀 상당히 좀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TA항공을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TA항공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가격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에어 같은 경우 이제 좀 눌렸다가 휘잉하고 올라왔는데 TA항공은 이제 막 찔끔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상 실적과 접근하시기에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투심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,600원으로 세웠습니다. 이 가격대가 이전에 전고점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살짝 위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할 것 약간 같습니다. 약간 짧네요.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두로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명확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그 이상의 목표가로 해서 1차는 3,600원, 2차로는 4,000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,9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항공주들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2,900원 라인 때가 TA항공에서는 약간 좀 지지가 강력하게 나왔었던 가격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수기 붐에다가 긍정적인 리포트들 그리고 의료할증료에서 멀뚱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도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꼬꾸라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본부장님이 이렇게 손절 라인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2,900원대는 사실상 TA항공이 정말 강력하게 지지받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가격을 벗어나게 된다면 꼭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. 목표가 3,600원대까지 TA항공 보면 된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